2022년 4월 12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BNGT입니다. 현대 BNGT는 삼각수렴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3기 평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전고점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삼각수렴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파인DNC입니다. 파인DNC 현재 상승 이후에 삼각수렴으로 주가가 모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장기평선 돌파 구름대 지지받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 이탈하는 시 삼각수렴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백돔TNA입니다. 백돔TNA 현재 이전 박스권 만들어 놓고 돌파 이후 눌림목 타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고 장기평선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 장기평선 돌파하지 못했네요. 타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MPK입니다. MPK 현재 이전 작은 박스권 만들어주고 돌파하고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평선과 동시에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평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미 거의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종목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현재 우상향 추세의 눌림목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런 상승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의 눌림목이라고 볼수 있으며 장기평선 지지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종목 신한콘택입니다. 신한콘택 이곳에서 자격 박스권 만들어준 이후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의 눌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양봉 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타점 잡아볼 수 있고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성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윙풀입니다. 윙풀이 현재 박스권 추세로 움직이고 있으며 박스권 추세에서 우상향 추세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온 양봉 저가 혹은 구름대 이탈하지 않을 시 적어도 박스권 상단 많이 나올 때 이게까지 상승 가능성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보 디자인입니다. 국보 디자인 현재 여기서 박스권 하나 만들어주고 두 번째 박스권 여기 있어 두 번째 박스권 상승 한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 이 박스권 상단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성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JEMT입니다. JEMT 현재 우상향 추세의 눌림목이라고 볼수 있으며 전고점 삼각수렴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가능성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월 12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